남편은 2017년도에 집을 나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집 월세가 1년치가 밀려 있었다는 걸요. 보증금 5천만 원에서 밀린 1년치 월세 3천만 원을 제외하니 딱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새 아이, 70이 넘으신 친정엄마. 제가 이 집의 가장입니다. 남편은 결혼 초 오피스텔 투자에 미쳤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라서 남편이 이리저리 계약하는 것에 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투자 7채 모두를 제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2014년쯤 부동산 침체기를 맞고 오피스텔이 순차적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신용불량자 상태가 됐습니다. 남편의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오히려 제가 신불자가 됐고 카드론, 오피스텔 이자까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 때문에 보증금이 싼 월세집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째 보증금 2천만 원에서 월세 150으로 여지껏 머물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직후 쓰리job까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무책임하다는 걸첫 아이를 낳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소득 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았고 부동산 투자 한번 성공하면 1년치 생활비 벌수 있는데 왜 이러냐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차도 좋아해서 한 번에 외제차를 3대 구입하고 매달 차값으로 400만 원씩 납부하다 강제 반납되기도 하고요. 이런 남편과 살다 보니 당연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아이 낳자마자 왕복 4시간씩 되는 출퇴근으로 링겔까지 맞아가며 아이들 생각에 이 악물고 일했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너무 희한한 것 같아요. 결혼 전 싱글일 때는 한달 월급 250만 원 받으면서도 20대 후반에 1억 종잣돈을 모았을 정도로 돈이 잘 따라붙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남편하고 열심히 자식 키우고 벌면서 재테크 잘하면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살지 않을까? 철없던 20대에 그런 행복한 상상도 했었는데 결혼이란 선택으로 인생이 순식간에 어둠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새 아이 엄마니까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만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목줄에 매달려 줄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우울까지 겹쳐 그러면 안 되는데 몹쓸 생각까지 갔었습니다. 시다니에서 진행하는 보육원에 아이들을 맡길 생각에 상담까지 했었어요. 대기 아이들이 많아 당장 입소할 수도 없다고 설령 입소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받게 될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거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담당 공무원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억울한 마음도 들고 내가 안쓰럽다가도 다시 힘내보자 다짐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건사해야 할 자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뭐니뭐니 해도 집입니다. 언제까지 월세로 살면서 힘들게 번 돈을 허공에 날려야 할지 집주인에게 월세는 그만 주고 그 돈으로 아이들 배우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것 먹이면서 살고 싶습니다. 30대는 네모만함 있고 새벽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아도 끝도 없었는데 4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다 보니 두 달에 한 번씩은 심하게 앓습니다. 저라는 사람에게도 월급쟁이 부자가 될 기회가 올까요? 제 인생에 잠깐의 쉼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해절부의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 혼자서 지금 새 아이와 그리고 이제 친정 엄마까지 같이 이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분이 소득이 지금 보니까 400이 소득인데 거의 저축을 못 하세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지금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그 3남매 초등학생이랑 그 다음에 70대 노모랑 40대 중반에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용불량 상태인 거고 뭐 금융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벌어서 내는 걸로 다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보증금이 싼 집들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천에 150 지금 용인에 있는 이제 빌라에서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 무리하게 투자하고 가출하셨고 지금 이분이 지금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뭐부터 해나가야 할지 예, 그거를 좀 물어오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분이 결정적으로 3천만 원 갖고 계세요. 자산도 이것만 딱 놓고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제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화를 한번 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을 계속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지금 한달 정도 쉬고 있고요. 그럼 지금 혹시 이혼을 하신 상태예요? 우선은 하고는 싶은데 남편이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한부모 지원이라 좀 받고 싶어서 이혼 소송하고 싶은데 소송비가 지금 없어서. 혹시 지금 남아있는 그 오피스텔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지금 마지막 한세 가지 남았는데, 네. 우선 이제 7개 중에서 이제 6개는 다 제명이라서 경매로 다 넘어가서 이제 정리가 됐고, 네네. 나머지 이제 한 채가 오피스텔 명의는 제명이고, 대출이 이제 엄마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친정엄마. 제가 이제 오피스텔 7채가 있을 당시에 이제 재산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죠. 건보료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건보료가 이제 매달 한 4, 50씩 나오니까 그걸 제가 이제 못 내다 보니까 이게 연체가 돼서 이제 그 오피스텔 이제 저당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오피스텔 처리가 또안 되는 상황이고. 또그 사연자님 명의로 차가 두 대가 지금 또 있다고. 남편이 제 명의로 차를 두 대를 뽑았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아, 그럼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네. 아, 제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살 곳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 부동산 아파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꾸메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그게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법률적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솔직히 저도 번아웃이 여러 번 왔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알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때. 근데 조금만 힘내서 지금 꼬여있는 상황들을 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집중해서 풀어내셔야 되는 포인트들을 몇개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를 집중해서 푸셔야 되는지.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꾸메님이 아이들하고 안전하게 살 만한 집, 이제 노모를 모시고, 어머니, 친정어머니 모시고, 다섯 식구가 안전하게 살 만한 내 집을 마련하는 거를 목적지라고 일단 해볼게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소득이 발생이 돼야 돼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너무 힘드신데, 일을 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게 마음이 좀안 좋은데, 근데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필요하고요. 기존 소득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근데 일단은 일을 해서 소득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신용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내집 마련하실 때도 신용 회복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신용 회복에 지금 두 가지가 걸려요. 첫 번째가 오피스텔이고요. 두 번째가 차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파산이나 회생이 가능한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혹시 모든 그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느 수준까지 파산이나 그 회생을 받아주는지. 우선 그리고, 저는 나이가 좀 젊다고 생각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에서는. 그래서 파산은 아예 접수가 안 되고 회생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제 명의로 등록돼 있는 게 자동차도 있고 오피도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정리가 돼야지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이해하는 것 맞아요.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일단 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그 분실 신고하시는 게 맞는 것 그것도 해봤어요. 같아요. 아, 그거 어떻게 됐나요?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남편이라는 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분실신고가 안 돼서 제가 분실신고를 했는데 경찰 눈에 그 차가 있어야지만 그게 잡히더라고요. 예, 제가 한 3년 전부터 했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두 개는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어지간한 건 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법률사무소 같은 데다가 상담 신청을 하셔야 될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혹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이 영상 올라갈 때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지금 꾸메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그 댓글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꾸메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용 회복이 지금 제일 급해요. 소득 발생이랑 신용 회복, 이게 제일 급하고요. 그 다음에 저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축 구조가 나오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에 지금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 그 중학생이 될 거고, 고등학생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들한테 그 사교육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돈의 상한을 미리 고민하셔야 돼요. 네,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죄송해. 내가 너무. 마음이 좀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워서 그 마음이 어떤지 알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 걱정을 계속 해야 돼요. 애들이 다 커서. 그니까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저희 엄마도 저한테 되게 미안해하셨거든요. 어릴 때. 학원 못 보내고 이런 거 미안하셨거든요. 저한테. 어릴 때.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 네, 근데 저 진짜 하나도 마음 안 상해요, 저. 막 원망하고 힘들었던 때는 오히려 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 제가 나중에 나이 커서 성인이 돼서 가정을 꾸리고, 우리 부모님, 제 가족, 제 아이를 다제 어깨에 메야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막는 게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꾸메님이 그게, 아이들은 그거 하지 않아. 오히려 그거보다, 열심히 사는 엄마의 그럼, 뒷모습을 보면서 크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 예, 네, 그러니까 그 교육비의 상한을 정하셔야 돼요. 그 교육비를 하느라고 그 저축 구조가 안 잡히면은 이거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거든요. 그리고 투자 공부 내지 마련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신용회복 이거가 첫 단추고 그 다음에 저축 구조 만들고 그 저축 구조 만들어서 그 돈이 쌓이는 구조가 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막뭐 다짜고짜 공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살고 계신 곳에서 그 지금 2천에 150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섯 식구잖아요. 다섯 식구가 그 내년에 그 만기가 됐을 때 사실 수 있는 곳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용인 쪽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일이 프리랜서시니까 대중교통보다 중요한 거는 뭐 아이들 학교나 그 어머니 병원 이런 게더 중요하시죠.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좀싼 편이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광교고요. 여기가 영통이고요. 여기가 망포인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지하철이랑 요게 있는 쪽을 좋아해요. 구축을 산다고 하면 여기는 임대료 좀 비싸요. 왜냐면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꾸메님은 신영통 이 현대타운이 있거든요. 예, 네, 여기 보면 여기 초중이 다 있어요. 그니까 대신 여기가 크지가 않고 약간 외진 느낌이라서 여기가 좀 싸거든요. 임대료가 1000에 130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방 3개, 화장실 2개에 32평 아파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시는 데보다 보증금도 좀더 싸고 월세도 좀더 싸잖아요. 차라리 이런 데서 아이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꾸메님이 아이들 키우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버스를 타면요, 여기 마을버스들이 좀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한림대 동탄병원이 있어요. 요길 따라서 마을버스 타고 가면은 한 20분? 만약에 급한 일 생겨서 택시 타면 10분 걸려요. 여기 한 3, 4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번화한 데 가거나 아이들이랑 어디 외출을 해야 되거나 하면은 이쪽, 그 망포 쪽, 번화가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 병점역 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버스 한번 타면 다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매일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럭저럭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임대료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000에 130요 정도 하시니까 차라리 이런 아파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왜냐면 이게 아이들 크고 할 때, 그 저는 우리 꾸메님이 아이들이랑 뭐 이렇게 하나라도 좀 걸리고 속상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런 아파트, 저런 데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집에, 우리 집에 이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저기는 뭐, 저 빌라에서 뭐 아이들, 여기는 뭐 아파트 아이들, 우리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왜냐면 다 저기 애들만 저 동학초, 종학중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관계나 같이 이렇게 쭉 크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어서 저는 좀 이런 데는 그래도 위치도 지금 살고 계신 용인에서 멀지 않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다 저렴한 임대료로 누리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이사를 생각을 미리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년 9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막 나가라고 해요. 아까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근데 지금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임대료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2,150인데 2,200에 할게요. 아니면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동산에 전화해서 여기 진짜 2,200 시세 맞아요. 이렇게. 그 임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곧이곧대로 다 믿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도 아니다. 그러면 아 저희 시세가 그게 아니라는데 그냥 뭐 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임대인 마음이, 아, 저는 그냥 내보내고 싶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런 대안을 갖고 있다가 그냥 일로 이사를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집주인이 네. 지금 제가 내고 있는 금액으로 연장을 해줄 수 있다면 여기 있는 게더 나은 거예요? 그래도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거주하신 데가 아파트인가요? 네, 아파트예요. 아, 그러면 일단 아이들한테 주변 환경이 확 바뀌는 게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그 임대료 그냥 합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네, 고맙습니다 하지 마시고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부동산 적어도 세 군데 전화해 보세요. 부동산마다 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2천에 150보다 더쌀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내년에도 더 떨어질 수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갑자기 전월세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내후년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도 이제 집 때문에 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네. 이런저런 것도 많이 보긴 하는데, 뭐 공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뭐좀 있으면 오를 거다라는 게 워낙 많아서요. 아, 그 오를 수 있는데요. 그게 2년,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장 1년 뒤까지는 수급이 적지 않고요, 공급이. 특히 서울은 적어요. 근데 지금 계신데 경기도에서도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이 주변에 입주가 꽤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지금 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세를,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잖아요. 전세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높으니까 옛날보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났죠.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전세가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받아주니까 그 전세를. 대신 그런 것 때문에 월세가 오르긴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월세 오른 것도 어느 정도 턱까지 차서 전체적으로 전월세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세 확인을 주기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천에 150에 계신데 2천에 130 시세면 당연히 요구하셔야 돼요, 임대인한테. 나 2천에 130안 해주면 나가겠다. 근데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힘든 게 있어요. 왜냐면 새로 임차인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임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임차인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우리 꾸매님이 나가시는 게더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내내하실까봐 제가 그게 마음이 걸려서. 네, 그럼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소득 활동을 더 높인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저희 친정엄마가 청약통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통장을 써서 분양을 받는 게 나은 건지. 분양받는 거 나은데, 그 분양받으실 때 중요한 게, 그냥 그 근방에서 분양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분양 넣을 수 있는 데 중에 제일 좋은 데 넣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꾸매님은 부동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희 영상 맨날 보세요. 그냥 맨날. 제가 용인에서 지금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예. 용인 그 플랫폼 시티가 어떨지 아,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플랫폼 시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시티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다막 강남 위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부동산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잘 팔라고. 플랫폼 시티가 생겨도 분당보다 별로예요, 용인은. 플랫폼 시티가 생겨도 서울보다 별로거든요? 근데 그 청약통장이 만약 가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금 같은 청약통장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입지가 안 좋고 서울에서 먼데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동네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다 청약을 넣으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 좋은 건 뭐라고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거. 강남에서, 시청에서, 서울시청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 내가 거기 안 살아도. 네, 앞으로는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청약 넣을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럼 청약 받아놓고 전세 놓으면 돼요. 그러면 제 상황에서는 네. 청약을 받는 게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아파트가 더 나을까요? 청약 알아보신 게 낫죠. 청약이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로 이사를 하시면서 월세 유출을 줄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서가 딱 맞는 거예요. 저축해서 흑자 구조가 나와야 돼요. 제가 강남 청약 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걸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좋은 게 뭔지 헷갈리면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거라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거라고 다 넣을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셔야 되는 거. 그게 현실적인 순서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떤 마음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조언이 꾸매님한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됐으면. 왜냐면 목표가 없으면 내가 일을 할 마음도 안 생기고 돈을 모을 마음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신용회복하고 소득 발생, 그리고 저축하시고, 그리고 청약 공부 계속 청약 나오는 거 꾸준히 하시고, 책도 좀 사서 보시고, 청약 영상 이런 거다 보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공부도 정리도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기회가 왔을 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죄송해요. 제가 우리 꾸메님이 딱, 아, 요것만 하면 되겠다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3년, 4년, 5년 뒤 일이기 때문에. 근데 방향과 목표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아이들이 저희 애들보다 조금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근데 아이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엄마, 우리 집 사정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거를 아이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사교육, 학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가 아프지 않고 우리 곁에 항상 내 곁에 있다라는 그 안정적인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게 정말 중요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뭐 사교육 이 부분은 물론 시키면 좋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도 공부도 너무 잘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더못 시키는 거에 대한 그 엄마로서 그 안타까움은 알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 옆에 내가 더 건강하게 너희들의 그런 보호막이 돼줄게. 엄마는 계속 너희들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런 그 안정감을 주는 게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좀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약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지금 또 도움 주시려고 하시는 그 채팅에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꾸미님 진짜 너나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뭐 청약을 해라, 지금 뭘 해라 이게 아니라요. 목표가 생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목표가 있으면 그걸 해 나가기 위해서 좀 힘든 것도 견딜 수가 있잖아요. 또 아이들도 옆에서 또잘 도와줄 거고요. 이제 좋은 일만 남았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상황은 아는데 분양받고도 싶고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또그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도 또 배우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네, 아이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 그건 정말 키워주신 것, 잘하는 것 네,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아이들한테 어떤 엄마 되고 싶으세요? 저는 공부보다는 애들이 그냥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건강하고. 너무 함께한 감사해요. 시간 다잘 네, 기억하셔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네. 아니, 누굴 위로하는 거야, 지금.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